표방입니다. 옹녕하세요 방범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 기상, 골프도 깨우고 빨리 골프를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방범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이 방범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멤버십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자, 오늘 제목 보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돌이, 저는 뭐 백순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백돌이 순식간에 다섯 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지금 옥 선생이 뭘 들고 있어요? 방법왕이 퍼터를 들고 있네. 그래서 그 우리 프로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열타 줄이기 프로젝트, 뭐 하루 만에 열타 줄이기. 그러면 다 뻥 같죠? 근데 실제로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퍼팅을, 쓰리 퍼팅을 하잖아요. 그럼 18개잖아요. 18홀이면. 근데 그 퍼팅 수만 줄여도 5타, 10타는 금방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프로치 같은 것도 좀 방법만 배우면 금방 또 실수 안 하고 칠 수 있거든. 붙이는 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면 10타는 금방 줄일 수 있어요. 언제? 100타에서. 근데 70, 한 8타 치는데 68타로 10타를 줄일 수 있나? 못 줄여요. 그건 한두 타. 그러면, 아, 어떤 방법일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 우리 골프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라운드를 가면 이게 캐디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캐디분들에게 저는 약간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100타를 치는데 민폐를 끼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그런 분도 있어. 아니 내 돈 주고 캐디비 됐으면 캐디가 다 도와줘야지. 근데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채 갖다 주고 채 땅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런 도와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캐디분들이 훨씬 더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분들은 그냥 약간 차가운 손님한테도 훨씬 정감 있게 따뜻하게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러면 진짜 사람 마음이 너무 고맙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뭐 캐디분들에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없는 버디값도 만들어서 좀 드리고. 그럼 그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즐겁게 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목에 맞게 제가 다시 접근을 하게 되면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첫 홀에 몰래 아니면 친구들하고 친하면 좀 알게 해서 자, 제가 오늘 버디를 뭐 두 개를 잡을 테니까 하면서 버디값으로 한 뭐 딱 한 뭐 1, 2만 원 아니면 뭐 5천 원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금액을 캐디피로 드리는 거예요. 팁 개념으로. 그리고 거기서 공손하게 부탁을 하십시오. 캐디님, 제가 골프장을 많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퍼팅 근에서 라인만 좀 잘 놔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말만 부탁하면 안 되고 처음에 감사의 표시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캐디님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는 거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걸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써서 나중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퍼팅 라인을 놓는데 어디서 라인 놓는 건 배워갖고 이렇게 해. 뒤에서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막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치겠다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치겠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완전히 막 오른쪽으로 1m, 왼쪽으로 1m. 라인을 일단 잘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인을 놓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캐디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스트로크의 스피드를 보고 어느 만큼 많이 봐야 되는지 적게 봐야지도 거의 다 알아. 그래서 그걸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69 배웠잖아요.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 라인에만 맞춰서 볼 것도 없어. 그냥 뭐 1m, 2m 그런 거 3걸음, 4걸음 해가지고 10cm 그대로만 치고 뭐 20cm 그대로만 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럼 퍼팅에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5타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캐디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손하게 제가 골프를 이렇게 잘 치 못합니다. 이동은 좀 빨리 하고 진행에는 크게 불편하게 안 해드릴 테니 반드시 제가 퍼팅을 할 때에는 좀 라인 좀 잘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그날 5타가 줍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오늘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난 70대 치는데 내가 놀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캐디님이 이걸 놔줬어.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이 이걸 놔줬어. 그럼 놨는데 그냥 그대로만 치지 말고 다른 분 퍼팅할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봤을 때 나는 이게 봤을 때 한 요 정도쯤인 것 같은데 캐디님이 덜 받거나 더 볼 수 있죠. 그러면 내 생각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칠 땐 누구 말 들어? 캐디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캐디분의 말을 들어서 스트로크를 하고 만약에 그게 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되면 나중엔 결국엔 내가 놔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서로 응용을 하면서 맞춰가는 거.
그래야 골프 실력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놔달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일반 경기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골프하는 패턴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식 대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골프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서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라인 보는 건 전문가죠. 왜냐면 그 골프장을 잘 이해를 하니까, 산이 어디가 높고 어떤 경사를 보통 흐르는지 경험치에 의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치기 전에 내 생각은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왜 이만큼 받지?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제일 꼴불견이 뭔 줄 알아? 놔달라고 부탁해놓고 자기가 본 대로 그 놔진 대로 쳤더니 딴 데 빗나갔다고. 더 맞네. 아,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진짜. 뒷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면 지가 놓든가. 아셨죠?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말고 즐겁게 치자는 겁니다. 아셨죠? 방법왕이었습니다.